안녕하세요. 핵심만 콕 집어주는 천지인 야세아입니다. 날씨가 덥긴 덥네요. 아, 지금 보신 거는 꼭지 언니 꽁의 다리예요. 고산 식물입니다. 석회 바위 이런 데서 자생하는 건데 보통 6, 7월에 꽃이 개화하는데 벌써 꽃이 개화가 됐어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연잎 꽁의 다리와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꼭지 언니 꽁의 다리는 가을에 잎이 아주 이쁩니다. 단풍 들면 노랗게 드는데 요게 일반 흙보다는 상토에서 잘 자라요. 상토에서 큰 화분에 심으면 아주 이쁘게 물듭니다. 또 연잎같이 생겼어요. 잎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뻐요. 꼭지 언니 꽁의 다리도 편하더라고. 길어봤자 커봤자 한 30cm 정도밖에 안 커요. 키가. 꽃은 이렇게 생겼고 가을에 낙엽이 잎이 낙엽 물들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황금빛이에요. 꼭지 언니 꽁의 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